상단전에 참나가 있고 하단전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를요, 뒤주천이라는 게 회로를 연결시켜놔요. 이렇게 해서 등 뒤로 단전에서 뇌로 이어지고 뇌에서 다시 단전으로 이어지죠. 이게 딱 연결돼 있어서요. 그리고 가운데 충맥이 서서 또 연결됩니다. 이만한 기둥이 가운데 딱 서요. 그러면 황홀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몸 전체가 단전이 돼요. 이렇게 몸 전체가 단전이 돼서 숨을 쉬어요. 우주에서 기를 빨아들이고 뱉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뿅 가겠죠, 이러고 있어. 제가 황홀한 얘기 좀 해드릴게요. 공부하시라고. 대방출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예전에 더 많았을 텐데 사실 잊어버렸어요. 단전지도 안한 지가 제가 꽤 되다 보니까 세세한 경험들 기억이 안 나요. 또 이제 경험했던 분이 와야 내가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는 게 많아서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면 그몸 전체가 단전이 되는 체험을 하실 겁니다. 충맥이 서면 그리 기운이 백회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하단전에서 이렇게 하단전이 주체가 돼서 숨을 쉬고 있어요. 우리 몸이 하나의 단전이에요. 전기신 덩어리인데 단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식으로 보면 성령 에너지 덩어리인 거예요, 우리 몸이. 이런 것도 법공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냥 정신력으로만 우리가 법공을 알 수도 있지만 에너지 수령과 함께 만날 때 법공은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색다른 각도에서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무궁무진해요. 이렇게 보면 또 재밌어요. 실제 에너지를 다루면서 깨어 있는 거죠. 본인이 우주라는 것도 체험하면 단전 하나 에너지 센터. 그러니까 우주에 내가 하나의 에너지 센터인 거예요. 내가 하나의 우리 학당 로고 있죠. 내가 하나의 R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 빨간 점이 깨어 있는 정신이고 이 전체가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내가 이게 물질로 보면 이렇게 에너지 덩어리지만 이거 물몸다 잊어버리고 깨어 있으면 에너지 진짜 에너지 덩어리예요. 내가 깨어 있는 정신. 와, 전기, 신, 딱 만남이죠. 이렇게 호흡을 해봐도 재밌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체험해 보시면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여러분이 딱 나중에는 깨어 계시기만 해도 하단전이 알아서 숨을 쉽니다. 또 하단전에 집중하고 계시면 알아서 깨어나요. 이게 함께 돌아가요. 상중, 이제 중단전은 제가 빼고 말씀드렸지만 경험해 보시면 요 셋이 이제 함께 다 돌아가요. 그래서 몸에서 이 에너지 변화는요,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해요. 그래서 중단전은 중단전대로 또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저 같은 경우 수행하려고 앉으면 단순히 깨어있는 게 아니고 상중 하단전을 각각 각성시켜놓고 그들 간의 교류가 원만하게 주체원이 일어나게 해놓고 이제 깨어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엄청난 에너지의 보호를 받으면서 깨어있어요. 그래서 불성, 이게 참나, 정기신에서 신은 불성이고 정기는 신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게 불교에서 만다라 글이죠. 그 만다라가 에너지를 그려놓은 거예요. 지수화풍 에너지. 둘로 말하면 음양이고, 쪼개면 지수화풍 아니면 다섯 개로 쪼개면 오행. 그 에너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가운데 붙여 그려놓죠. 불성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불성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만다라예요, 여러분 몸이.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 보면 실감이 안 나죠. 육체를 초월해서 에너지체를 여러분 느끼시고 여러분 몸 안에서 에너지를 느끼시면 내가 하나의 만다라구나, 불성을 담는 그릇이구나, 에너지 센터이면서 그 안에 불성을 품고 있구나, 이런 식 다양한 내가 하나의 알이구나